오케이, 자, 제우 단어 시작하겠습니다. Great soccer player. Great soccer player. 네 시험 친 거 뭐 제우야. 네? 단어 시험을 칠 준비를 하고 온거 맞지? 알겠다. 말 고쳤네 그래도. 그럼 계속해서 picture. 쓰기 맞았어 틀렸어? 틀렸어. 틀렸어? 왜 틀렸을까? 이렇게 생겼는데? 그럼 계속해서 아예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 어? 룩 뭐? 룩 애시야? Very hard. Very hard. 너 참 스피킹 제출했어? 나한테 온 게 없는데. 암기 리콜 스펠 다 했어? 아니요. 테스트 쳤어? 왜? 그걸 하고 와야 되는 건데? 어? 하고 와야 되는 건데? 아니면 지금 너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걸 하든지. 어?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? 어? 다들 하고 오는데? 뭐라고? On his feet. Made. All the time. 룩겟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? 똑같은 뜻? 네? 그래? 지금 재우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? Him. 자 지금 있잖아 이 계속해서 1대1을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오세요. 기다리는 동안 그거 하지 뭐 했어? 어?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가야 되는 거면은 도래는 거, 다른, 여기에 다른 친구들 봐봐. 기다리는 동안 다음 거 하고 있잖아, 다음 거. 어?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, 그치? 너 쓰기 연습했냐, 연습장에? 응? 바빴어? 할 시간이 없었어? 어? 묻잖아. 왜 쓰기 연습 안 했는지 얘기해보세요. 쓰기 연습 해야 되는지 몰랐어. 알고 있었어. 어,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했어, 안 했어? 어? 했어. 그 다음에 그 암기 리콜 스펠, 스피킹, 그다음 테스트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알았어, 몰랐어. 그거 왜 못했어? 이유를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네. 알고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. 안 한 이유는? 뭐 안 할 수도 있지. 바빠. 어? 바빠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뭐. 왜 안 했어? 뭐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뭐. 왜 못 했어요? 지금 해.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. 너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되니? 어? 아, 천천히 가도 돼? 덜한 거 해. 바빠서 못했는지, 귀찮아서 안 했는지. 하여튼 안 했으니까.